할렐루야. 12월 19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여 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월에 이제 서서히 성탄절에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꿈꾸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유일한 다리, 이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기쁘다, 구조하셨네, 만백성 맞으라 하는 찬미와 함께 영광을 돌릴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모호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입니까? 1절에 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땅에 오느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어둠의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갈릴리 서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합니다만은 갈릴길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서쪽을 따라 쭉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가 주로 이방 땅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같은 북방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없는 땅, 물론 뭐 다소 풍요로움을 누릴 수는 있었어도 참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물질만 있는 인간은 결코 만족도 없고 길도 못 찾거든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빛 대신 메시아가 임재하는 것을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쓰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했고 또 이미 이 마귀가 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승리자로 주님이 예언적으로 이미 부속사가 시작되었고 이미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우리 시신경은 빛이 안 들어오면 어떤 사물도 인식할 수 없어요.
내가 인식한다는 것은 거긴 약간의 일룩수라도 빛이 비치기 때문에 시신경이 동공이 확장되어서 사물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 있고 아무리 삼라만상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물된 동산이 있어도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깜깜이로 가득한 이 인생의 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니 깜깜이 같은 인생, 오늘 이 인생 앞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길을 보게 했다. 도가에 가면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결국 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뭔가 절대자를 찾아가는 길이 여러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놓고 해보고 저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여기서 고행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못 찾고 그들은 그 구도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곳에 오늘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하면서 이방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빛의 나라요 그의 나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재미있죠?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들에 곡식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열두 제자를 파송하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500여 형제를 파송하고 초대교회 이 120명의 문도가 3,000명, 5,000명, 2만 명 되면서 열방에 이 빛을 안고 복음을 증거할 추수꾼들, 거룩한 추수꾼들을 여기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면은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탈취물을 나눈다. 지금 이 가나안에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재산,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물질, 오늘도 이 남방의 다소당, 북방의 다소당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 이름으로 승리해서 탈취하여 하나님 나라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참 이런 얘기까지 미리 예언해 두신 걸 보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된 위대한 군대장관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 겁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앞으로 세상의 임금, 세상의 대적들, 미디안의 날처럼 그에게는 디시즌 데이, 결국은 완전히 항복하는 날이 그 앞에 오게 된다. 그게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6절, 7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기 기묘자라 말하면 평강의 왕이라 했듯이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이 기획하고 섭리하는 자, 기묘자, 모사, 모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사, 하나님의 모사의 열매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모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결국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맞상대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준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적인 타락마저도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꿔버리는 모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묘하심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사탄, 그리고 문둥병자들, 오늘도 사마리아의 여인들, 이들은 바로 복음을 들었던 여인들이고 마귀는 그분의 실체를 보았던 존재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호와의 열심에 의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호와의 열심이 그분에게 위임하셨고 다시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다시 오게 하실 것이니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12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날입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함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과 오늘 이방의 갈릴리에게 비춰진 빛이 내게 비춰졌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의의 길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